라인만 어느 정도 교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얇을수록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 있어서는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헤어라인에 대한 질문 답변 드릴게요. 여성형 탈모가 있어서 머리카락이 얇고 숱이 없는데 헤어라인 이식 가능할까요? 물어보셨어요. 머리카락이 얇으면 좀 불리하죠. 모발 이식 결과가 아무래도 좀 달라지죠. 머리카락 굵은 분하고 얇은 분하고 차는 느낌은 분명히 좀 굵은 분들이 좀 더 이득이 있어요. 그래서 탈모가 심하거나 머리 속을 채우거나 할 때는 머리 굵은 분들이 좀 더 유리하고요. 근데 헤어라인 교정을 라인을 많이 내리지 않고 이제 라인만 어느 정도 교정하는 경우는 오히려 얇을수록 좀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. 특히 여성 헤어라인 교정에 있어서는요. 그런데 이제 수술 자체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, 숱이 워낙 없어서 오신 분들 중에 있는데 대량 이식으로 막 라인을 많이 내리는 거에는 좀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못할 정도로, 특히 1차 수술을 못할 정도로 없는 분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드물게 있긴 하지만 거의 없고요. 그래서 머리숱이 좀 없는데 이제 모발 이식이 가능할까요? 라는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. 뭐 물론 아주 많은 교정량 또는 탈모량이 아주 많을 경우에는 조금 제한이 될 수는 있겠지만, 예,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.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병원을 한번 방문하셔서 수술을 어떤 식으로, 수술 계획을 대신 잘 세워야겠죠. 예산이 적은데 너무 많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그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을 수 있어요. 숱이 적은 분들은. 근데 욕심을 좀 버리고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교정하거나 라인 조금만 내린다든가 이런 거는 얼마든지, 예, 가능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.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에어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.